전화 패널이 무료로 바뀌었네요. 여기 바뀌었지 이거. 어우 야 멋있는 차들입니다. 마구마구 다니는 귀엽다. 나 문학터널 지금 막 지났는데 문학터널 어, 날 봤어? 금태도 아 그래요? 어디야? 아. 아우 야 경기도 광주는 나를 줘야지. 야, 내가 저기 거기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학순이가 뭐. 또 알어. 또 저기 매장 다섯 개 갖고 있는 분인지 알어. 어 잘해라. 어 잘 모셔라. 아 그러니까 그 또 뭐 어? 가족 명의로 다섯 개 하고 있는 분인 줄 알아 또 어? 아, 아니야 어떻게 아 잘 모셔라 그래도 어? 하, 어. 맨날 죽는 소리 아유 그래 아예 장사가 잘 돼도 어? 그렇고 아예 안 되면은 부부싸움 많이 하더라 그래. 야, 학선이는 뭐 부대찌개는 막 원 없이 먹겠구나. 아, 놀부부쌈이자 놀부부쌈이었던가? 아, 아이 원 없이 먹겠구만. 응? 응? 왜? 왜 안 먹어? 그 좋은 거를. 응? 아, 나는 그럼 나 흑돼지 배달하는데 흑돼지 그러면 안 먹나? 아이, 그렇, 아, 그럼 MSG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데. 에이 참. 예. 그래도 멋있어. 그런 거 보면 딱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나는 뭐 내가 어제 봤잖아 냉면. 씨, 나는 선택권이 없어. 아니 나는 선택권이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뭐 고명도 없잖아. 걔나 그지 걔나 어? 아 우리 거래처 가면 어? 막 이렇게 안쓰러워 갖고 막 이렇게 막 4인분씩 주잖아. 공깃밥도 다섯 개씩 말아줘. 사랑이 넘치지 않아? 막 어? 어제? 누구? 제조? 아유 야 걔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다 차단해놔갖고 야 이, 아니 그러니까 제조기 자기 뭐 나는 한 예? 그 저기 아 그래도 아이가 순수해서 좋아 내가 좋아하잖아 우리 어 아이 그러니까 나는 받아주잖아 그 짜증내는 거 받아주잖아 알지? 예. 어, 좀, 내가지없게 하는 게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형님 딱 보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재정아, 너저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 아니, 처음에 막 만났는데 반말하더라고. 자기 뭐 3년인가 됐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막 반말을 막 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잖아, 반말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니까, 아무리 조직 세계고 나도 예우를 해주잖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이렇게. 내뭐 6개월이고 7개월 됐어도 나는 내가 뭐, 저기 뭐야, 형님들, 뭐 아우님들한테 내가 뭐 반말하거나 나단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다 예우를 하지. 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성진 형님 저기에 재정이 오면 저거 좀, 뭐지? 그런 거, 와플 같은 거 좀. 주라고 내 결정 다돈 드릴게. 한 번도 안 왔대. 아니, 바빠서 안올 수도 있는데, 바빠서 너처럼 바빠서. 에이, 바로 옆이잖아 집이. 일부러 안가 일부러. 그러니까 재정이, 이게 성진님이 그러더라고. 야, 나보고 그래 막막 나보고 혼내래. 근데 내가 나는 또 애들 또 혼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적인 자리가 하니까 이러더라고. 야, 장대원, 장대원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 막 반말이잖아. 장대원 일로 와, 일로 막 일로 일로라고 막 반말 반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잔뜩 하잖아. 뭐 나를 모르는 사람들 잔뜩 하잖아. 그지? 그러면 아우 이쪽에 와서 같이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그니까, 아유. 맞아. 그래.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누구지? 그 저기 일식집 그 간사 간다이 간다이인가 간사인가 저기 내일 오픈 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저녁에. 저기 집사람 올수 있으면 같이 오고. 집사람도 바쁘다며 뭐 일한다며. 아 그래요? 나도 일찍 우리 좀 나도 아 재정이가 올려놓겠는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 그게 일단 위치가 그게. 나도 헷갈려갖고, 나는 가봤잖아. 거기 옛날 2층은 가봤는데, 거기 새로 천호동에다가 이사한다고 하더라고.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네. 오늘 물어보려고 그래서. 물어보고. 뭐, 저기, 화분 보내는 것보다 그냥 가서 팔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 그럼. 가서, 저기, 뭐야. 저기, 거식인데. 나, 저기, 뭐야. 성진이 형님 보니까 좋잖아. 나는 거의 뭐 하루에 성진이 형님 없어도 가. 나는 그냥 매일 거의 가는데. 저기 저 누구야? 아 누구더라? 아 세은 씨? 세은 씨. 나는 그거 저기 우리 많이 시켜 먹잖아. 사무실에서도 시켜 먹고 애들 거기 일부러 많이 그거 저 온라인 그 뭐야 그 배민하고 요기요 그 바로 옆이니까 우리 거래처들이 옆에 있거든. 이모님도 시켜 먹으라고 해서 많이 거기 시켜 먹거든. 그게 중요하잖아. 또별 다섯 개 맞추는 게 중요. 아유. 난 솔직하게 나는 뭐. 아, 근데 나는 이제 일부러 가는 거지. 그 조금 그 개수 좀 빨리빨리 올려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시라고. 옆에서 도와주면 좋잖아. 아는 사람. 아, 이미 자리 잡았지. 하루에 지금 한 3, 40개 나갈걸? 온라인으로? 저기 이제 버플로? 한 50개 정도 돼야 이제 안정권이니까. 그렇지. 그, 저, 괜찮아. 잘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 어? 저기, 아, 거기, 네, 아, 나 잊어버렸네. 그, 나이가 우리보다 한살 어릴걸? 7, 8인가 될 건데. 저기, 누구더라? 아, 잊어버렸네. 이름을. 거기 카톡방에 있으면 재정이가 아 강훈이 오강훈이 오강훈
광운. 아, 광운 씨는 그래도 셰프 출신이라 잘하더만. 아. 아. 거기에 2층 그때 우동, 아니, 근데, 그거 맛있던데, 나는 가보니까. 잘하는 것 같던데. 어, 주동이는 자주 보지. 아, 주동이도 상남자던데. 어우, 남자던데. 아니,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규동이랑 좀 놀러 가려고. 놀러 가서. 아니, 규동이가, 약간 그 옛날에 그쪽 생활도 했다며. 학선이도 그쪽 했다며. 그쪽 좀 생활 좀 했다며. 다 접은겨? 청산한겨? 아유, 야, 이거, 우리. 막 때려. 아, 하남이야? 아, 귀여워. 나 덕분동에도 매장 있잖아. 아. 어휴, 야, 학선이가 많이 묻은 거 아니야? 검단산에다가? 아우,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데 안 막히면 돼. 꽉 막히면 뒤지는 거요. 그거는 완전 꼰대 되는 거지. 아이고. 아. 어제 윤정노님 막 4년 만에 나왔다며. 4년 만에 그 저거 돌았다며. 윤정노님 웃으면서 그러더라. 4년 만에 나왔대, 순천 활동. 그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 나 4년 만에 나왔대. 그래갖고 어제 윤정 누나. 아우, 그러니까 막, 아우, 왜 이렇게 자꾸 막 앵겨싸. 막 나 부담스럽게 배 나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앵겨싸고. 아우, 우리 누나 그냥. 나 너무 좋대. 아, 그런겨? 아, 나한테도 그러더라. 막 말을 못 넣더라. 그래도 나는 딱 왔을 때 학선이가 바로 말 까고 해서 나 너무 좋더라. 아우, 막 오니까 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이, 그럼. 나 재정이한테 말 안 놔, 이 새끼. 이거 처음에 막 반말 칙칙하길래, 야, 재정아, 나는 너한테 말 안 놔야겠다. 그랬어. 내가 웃으면서. 야. 아니, 나, 야, 재정이는 시험 내가, 아이, 땡땡거리 싸서 많이 사줬어. 뭐, 거기, 석훈 형님네 오면은. 아이, 뭐 이렇게 땡땡거리 싸, 맨날. 그, 불만이 많어. 그치. 내가 해줄게. 이거 먹어라. 야, 먹어. 아이고, 야, 아이고, 나는. 잠시 후 장수 IC 부천 방면 지하철로 진입하세요. 아이고, 예, 그렇구만.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아기는 없더라. 친구가 보니까 좀 불편할 수도. 그런 건 있어. 왜냐면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지. 그래.
기동이한테는 꿈쩍도 못하더라. 내가 봤어 그거. 맞아. 기동이한테는 말도 못 붙이더라. 나 그날 그 며칠 전에 그 아 며칠 전이라 그 어제 저번 달인가 거기서 족발집에서 모였어. 뭐 팀장님들 뭐 모임 한 다음에 그래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어. 근데 재정이 왔더라고. 근데 아 기동이 옆에 안 앉더라고. 왜? 야 너 거기 좀 앉아 편하게. 그랬더니 막 그쪽 안 가. 안 가. 그렇더라. 내가 그거 보니까 기동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맞아. 봤어. 아 그렇구나. 장수아이씨.